대강절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예수를 만나다 시리즈 오늘물 우물가에서 생긴 일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간 까닭은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왜 가셨을까요? 맥락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네, 여기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만난 사마리아 남쪽의 수가라는 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죠.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나셨지만 이 나사렛 동네 갈릴리 호수죠. 네, 자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그게 나중에 분열이 되면서 남왕국이 됐고 또 그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 길을 잃은 것이 이 남왕국 유다죠.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만 그리고 이 열 지파가 있던 이 북왕국 그곳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하죠. 근데 왜 유다와 사마리아가 사리가 좋지 않았는가 하면 이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그 팔레스타인 분쟁도 자꾸 성경시대로부터 역사적으로 이해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역사가들의 직업이라고 해두죠.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분명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연원은 그렇습니다. 북왕국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먼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 이 세상에 중보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들의 존재 이유도 사라져버리고 열강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신흥 제국 아시리아에게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재기를 또 다시 일어설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하고 그냥 혼합해버렸고 그들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졌을 뿐 아니라 그들은 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서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유다를 번번이 비웃고 가로막고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빼앗긴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적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뿌리 깊은 해묵은 선입견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 저 직접 관통하는 길을 유대인들은 가지 않았다. 어디로? 요단강 쪽으로 좌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을 원했다. 예.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 길을 통해서 수가라는 성에 들어갔을까요? 왜 그 루트를 택했을까요? 예. 여러분은 왜 지금 가진 직업을 가지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전공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이곳에 머물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공을 돌려본다면 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누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통과해야 되었다. 우리말 번역으로 보니까 애매한데 원어 성경의 동사를 보면 이것은 그가 강제되었다. 아마
영어 성경의 번역은 compel to go to Samaria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가 이곳을 가도록 그 루트를 택하도록 통과되도록 강제되었다. 명령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그를 지으시니, 그를 보내시니가 그를 강제하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주 전에 예수님의 인생 목적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저와 여러분이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인생 목적을 우리의 인생 목적 안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인생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잃어버린 생명을 찾으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국가는 군에게 사정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권유나 설득이나 동의를 구하는 호소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는 언어를 호소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어라고 말합니다. 커맨드입니다. 또 인간의 생명을 작동시키는 뇌의 전달 신호, 이것을 우리는 명령어라고 말합니다. 부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연속성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명령어인 줄 믿습니다.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명령어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탤런트를 다 발휘하고 산다고 해도 일생 갈등과 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가 재능이 있고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바른 목적을 위해서 그에게 명령어를 주는 이가 없다면 그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2차 대전 막바지에 곧 냉전의 시대가 도래할 그 무렵에 이제 그는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돈을 당시에 들여서 이제 핵폭탄을 개발하는데 이 오펜하이머라는 물리학자를 고용합니다. 그는 결국 성공하죠. 그 핵실험에 성공했을 때 그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자기의 성실과 그 잠자지 않는 노력과 자신의 천재성과 재능이 다 발휘되었기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그 핵폭탄이 예상했던 결과를 낼 때 그는 너무 기뻐했지만 그러나 곧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핵무기는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 3만이 죽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2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 시간대에 먼저는 핵폭탄의 자체에 의해서 10만여 정도가 죽었고 그리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방사능의 여파로 또 10만 이상이 배가 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로 인한 방사능으로 인한 기형과 그 피해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숫자입니다. 히바쿠샤, 피폭자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더 이상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과업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인류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핵무기의 존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생애와 그의 재능과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러한 실패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명령어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생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는 바로 그 목적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가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우회로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이름 없는 성을 가셔야 되었는지,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데스티네이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마리아 여행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여정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문 앞 우물 곁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수가성이라는 그 성의 성문 앞에는 야곱의 우물로 불리우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가지 않았고 순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신성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곤했고 또 여로에 목이 말랐습니다. 때마침 그때에 때는 성경의 시간으로 6시 정오, 9시 정오입니다. 정오에 인적이 드물 때 역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정말 정말 역사적인 위대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 이 여인이 이 남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또 무심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감정이입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화면이 펼쳐집니다. 아까 봉헌송 때 예수님 이야기가 배경으로 오병이어 장면이 또 들을 치던 목자들의 장면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펼쳐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한 유대인 남자를 먼지가 있고 분명히 먼 길을 걸어온 것이 분명한 한 유대인 남자를 그리고 약간 피로하고 지치고 목마른 듯한 그래서 우물가에 있는 그러나 물을 뜰 그릇이 없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예, 피로함이 보입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배가 고픈지 배가 고프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백화점 의류가게에 일하는 직원은 아마도 누군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아이쇼핑할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금방 그의 욕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들어가면 저는 금방 살 거라는 걸 아마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그 남자는 피곤하고 목말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에 지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지쳤어. 그 얘기는 요즘 전자시계를 보면 에너지 남은 게 퍼센트로 나옵니다. 당신 에너지 38% 남았군요. 38%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말할까요? 그래서 비타민을 먹으면 되나요? 우리가 삶에 지쳤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지쳤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더 이상 방향키를 내가 알 수 없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이기도 싫고 그래서 내 안에 감추어져 나는 그 그늘 아래에 있어. 그게 지쳤다는 말입니다. 두렵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두려움. 그래서 무관심을 가장한 그게 지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에 찌들어 있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 그게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욕망으로 번뜩이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거들먹거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피로했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마르고 피곤하지만 삶에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욕망이나 거들먹이나 무관심으로 가장할 필요가 없는 그는 투명한 밝은 피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피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밝은 피로감. 제가 키르기스스탄에 그 선교를 갔을 때 비전 트립이었죠. 가서 그 닥터 스미스라는 의사들을 가르치는 의사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아마 우리 목회자들처럼 잠도 좀 부족하고 일이 많은지 피로해 보였는데 그의 그 잔 주름과 약간 피곤해 보이는 눈이 그 모습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밝은 피로, 은혜 안에 있는 피로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늘 잠이 충만해가지고 에너지 뿜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인 줄 압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피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밝은 피로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눈에는 편견 없는 맑은 눈빛이 있었습니다. 긍휼이 어딘가에 어릴 듯한 우물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낯선 사람, 분명히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그에게 깊은 인상을 이 여인은 받았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때 그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청소년 시절에도 읽을 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사오정 같은 동문서답일까? 왜 이렇게 얘기할까? 아마 아하 당시에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을 얘기하려고 왜 남자인데 여자에게 물 달라 하세요? 이런 항의일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저같이 비천한 것에게 왜 부탁을 하세요? 그런 어떤 비굴함일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절망감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알면서 이 말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녀에게 정지된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경험, 전혀 새로운 일이 그녀에게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어부가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새로운 인생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맥락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전환점을 맞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정지된 시간 속에서 찾아온 그 전환점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10년 전쯤에 나온 가족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못 잊어 합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사춘기의 아들도 그 엄마를 못 잊어 하고 성격이 자꾸 변해갑니다. 어린 딸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이 세 가족이 아내와 엄마를 못 잊어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자기가 사는 동네가 모든 것이 그 아내와 함께 있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함께 있었던 곳을 가지를 못해요.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 레스토랑을 그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슬픔을 딛고 자기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를 극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 햇빛이 밝게 비추는 창가의 레스토랑을 찾아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눈부신
아내를 만나고 처음으로 더듬거리며 간신히 말을 건넸던 기억을 되살립니다. 지금도 그곳에 앉아서 웃으면서 자기에게 말을 받아줄 것만 같은 그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그때 머뭇거리며 했던 말을 다시 입에다가 되뇌어 봅니다. Why would an amazing woman like you even talk to someone like me? 왜 당신같이 멋진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해 주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그냥 당황해서 아무 얘기나 한 거예요. 예.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렇게 말했느냐고요? 당황해서 아무 얘기나 한 거예요. 그냥 놀라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그 아내는 활짝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Why not? 예.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아마 그러했을 것 같아요. 인생의 거듭된 실패, 그리고 인간에 대한 끝없는 실망, 배신. 그래서 더 이상 기대도 소망도 없이 살던 그녀에게 선물과 같이 찾아온 순간, 돈이 억만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수명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인생에 찾아온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그녀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요? 예수님의 미소가 느껴집니다. 낚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녀 안에 남아있는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녀는, 그 예수님은 포획해내십니다. 그리고 낚아내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캐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녀는 바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으리라. 내게 그 물을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오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천하와 똑같은 한 영혼을, 한 생명을 다시 찾았고 그녀의 삶의 전환점이 기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문 앞 우물가 이야기 하나 또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노래죠. 린덴바움이라는 노래. Am Brunnen vor dem Tore, da steht ein Lindenbaum. Ich träumt in seine Schatten so manchen süßen Traum.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에 나오는 다섯 번째 노래, 보리수라는 노래입니다. 비렐름 뮬러의 시에 곡을 붙인 이 슈베르트의 노래는 24개로 되어 있던가요? 슈베르트 자신의 삶을 그 안에 이렇게 투영한 것과 같습니다. 이 우물가에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과는 전혀 다른 반더러 방랑자입니다. 이 뮬러의 시 그리고 슈베르트가 그리고 있는 이 방랑자는 아무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여인에게 실연을 당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목적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방랑자입니다. 슈베르트는 바로 그런 존재로 살았어요. 독일 가곡의 전설과 같은 존재입니다. 1400곡 이상의 곡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주옥 같은 독일어 가곡을 600곡 이상 썼습니다. 그는 비인에서 자랐고 유명한 살리에리에게 수학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음악한 사람들이 모두가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거의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고 그는 몹시 가난했고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정교사, 음악교사, 시간제교사 이런 일들을 하고 전전했지만
그는 작곡을 하는 사람인데도 피아노를 자기 피아노를 죽기 1년 전에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가곡들을 5년 안에 600곡의 가곡을 쓰기도 했는데 그 가곡들을 인정받지 못했고 발표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집을 빌려서 비인의 친구 집에서 슈베르티아데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마추어 성악 음악인들 모아가지고 발표를 제일 많이 모였을 때 100명 정도 모였을 뿐이에요. 그는 31살에 죽었습니다. 티푸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베토벤을 늘 경외하고 연모했는데 베토벤이 가까운 데 있을 때도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러다가 베토벤이 죽기 2주 전에 찾아가서 자기 악보 하나를 보여줍니다. 병상에 베토벤이 그 모습을 보고 훌륭한데 내가 너를 진작 만났더라면 얘기하는데 슈베르트는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했던 베토벤이 그렇게 말년에 수척해지고 초췌해진 모습에 깜짝 놀라고 슬퍼하면서 나갑니다. 31살에 죽어요. 그러면서 베토벤 옆에 자기가 묻히기를 바라죠. 그는 소망대로 베토벤 옆에 묻혔습니다. 그의 서정적이지만 음울한 멜로디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우물 곁에 인생, 그러나 우물 곁에 있지만 목마름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기대도 소망도 목적의 명령어도 없는 방랑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외로운 음악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역시 그런 나그네의 삶을 독일에서 이태리로, 이태리에서 독일로 다시 영국으로 갔지만 어느 순간인가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쓰므로 영원히 연주되는 작품을 남긴,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을 남긴 핸델과는 비교되는 인생입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그가 핸델도 그냥 음악가일 뿐이었고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음악 현상 중에서 오라토리아라는 장르에 뛰어들어서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이 뭐라고 달리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목적을 정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된 작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슴 뜨겁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음악인들이 다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스로 외로워하고 스스로 버림받은 것처럼 방랑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은 사마리아의 길이고 나는 무화과 나무에 홀로 버려져 있고 누가 나를 알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병상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루트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온 목적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소푼짜리 인생 제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여러분도 만나지 못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피할 수 없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피할 것도 더 이상 없는 인생이어서, 가릴 것도 보호막도 없는 인생이어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기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 물을 주소서. 예수님은 그녀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회피해왔던 삶의 문제들을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그걸 비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용기 있게 고백하게 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거쳐왔던 그녀의 지친 인생 여정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서 이를 지워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밤에는 슬픔이 찾아오지만 아침에는 다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로 우회해 여러분을 찾아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우물 곁에서 그 목마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도망가지 말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물을 구하세요. 예수의 영이 나침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쫓아갈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께 권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언제나 내게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옵소서. 언제나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 죄와 그 결과를, 그 지친 인생과 그 운명을 내게서 씻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지치셨나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나의 부끄러움과 좌절과 또 내가 그르친 삶의 문제들이 있나요? 당연하죠. 그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다윗은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수술할 거야. 마취하고 너를 수술할 거야. 나에게 그 동의에 사인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었으리라.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의 인생 목적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일에 하나님 나도 쓰임받는 우물과 같은 두레박 같은 마중물 같은 존재 되고 싶습니다.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나요? 나는 이를 위해서 너에게 온 것이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죄의 짐이 풀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주님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내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소서. 나도 그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을 표현해 주십시오. 마음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명령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명령해 주셔서 주님의 명령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